자, 다음 컨텐츠 갈게요. 영화에 나온 스티커시죠? 포스터죠, 영화 포스터. 그 박열 열사하고 가네코 후미코 부부. 실제 부부죠. 그 방문자. 한국 이름이 방문자예요. 박열은 1902년 2월 3일에 태어나가지고 1974년 1월 17일에 북한에서 죽었고요. 가네쿠미코는 1903년 1월 25일에 태어나서 1926년 7월 23일에 죽은 것으로 여겨져요. 그리고 이제 그 박열에 대한 그 재판 과정에 대해서는 자 이제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1923년에요. 그 이제 가네코 후미코를 만나게 돼요. 가네코 후미코는 수용소에서 그 이제 부부가 같은 수용소가 아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수용이 됐다가 그 그래서 죽은 걸로 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은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가네코 후미코가 그 뭐냐 같이 불령사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가네코 후미코는요 일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일 활동을 해요. 남편 박열을 따라서 한국 이름도 갖고 있어요. 방문자. 그래서 그첫 재판에서 둘다 조선 옷을 입겠다 해가지고 박열은 관료의 예복인 사모관대를 입고 가네코 후미코는 치마저고리 차림을 했었죠. 그래서 그 장면이 영화에서 그대로 재현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영화 보던 사람들 다 박수 쳤다. 그날 제가 이거 박열 영화 본 날에요. 제가 그날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봤는데 그날이 아마 금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 무대 인사를 온 거예요. 그이두이두 분이 무대 인사를 온 거야. 서동요는 오늘 여기서 안 다뤄요. 하여간 그렇고. 그리고 박열은 우리는 조선인이다. 재판은 조선말로 할 것이다. 통역을 허락하라. 그래서 1926년 3월에 그 사형이 선고가 됐고, 그리고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제 지금 저 사진이 결혼 사진이에요. 근데 이 결혼 사진인데 박열이 여기 의자에 이렇게 앉아요. 의자에 이렇게 앉고 가네쿠미코가 요 앞에 걸터 앉아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리고 박열은 이 지금 저 포즈가요. 그이 남자의 손 위치를 여러분 이게 되게 자세히 보면요. 그 뭐냐 이 여자의 그 미드에 손이 가 있어요. 여자의 미드에 손이 가 있는데 근데 이게요 진짜로 이게 기록이 있어요. 이거 제가 이거 박열책 있거든요. 박열 불어난 조선인 혁명가 이 책이 있는데 그 여기 사진이 있는데 잠깐만요. 사진 56 방문자. 없네.
기념사진. 여기 이 사진이에요. 바로 이 사진. 이 사진이 원본이에요. 그래서 그 박열이 이 가네코미코의 그 가슴을 만지면서 그 남자친구 화풀어주는 방법 중 하나래잖아요. 그 뭐냐 인터넷에 있더만. 그 막 내 가슴 만질래 막 이러면서. 플레이 엑스포 그 1라운드 광탈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각 컷별로 올라가 있고요. 지금 제가 그 한 번에 모아서 약간 좀 그 편집을 하고 있어요. 네, 주제가 주제라서 역사서 커플 이야기라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사진 스캔들. 그래서 그 영화 대사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만지니까 박열이 하는 말. 우리 집안이 개방적이야. 응. 네,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대회를 해버려가지고 피곤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뭐냐 일정 끝나고 그 제가 뭐냐 서울 오는 엠버스를 탔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방 이후에 해방 이후에 이제 그 가네코 후미코의 그 묘지를요 그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시에 그 뭐냐 기념관에다가 이제 같이 지금 묻어놨죠. 가네코 후미코의 그 묘는. 그래서 가네코 후미코는 광복 전에 죽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거기에 문경에 묻혔는데요. 문제는 박열 열사는요. 그 다음에 이제 가네코 후미코는 죽었으니까 이제 1947년에 한국 여자하고 재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은 그 제일교포 출신의 최초 육사 졸업자로서 그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준장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뭐냐 1976년에 이제 박열의 두 번째 부인인 장희숙 씨는 죽었고 그 박열 열사는요 한국 전쟁 때 납북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죽어요. 그래서 북한에서 죽고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은 아들은 한국의 교육을 받길 원한다 해가지고 그 뭐냐 아들은 그 한국 육사에 보내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네코 후미코 그 약간 그러니까 박열하고 가네코 후미코는 가네코 후미코는 약간 이제 가족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그 부모로부터 약간 좀 상처를 받았고 그래서 1922년 3월에 박열하고 만났고 두 달 만에 동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 불령사를 조직을 하고 그래서 그 같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냥 동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옥중에서 결혼을 해서 호적을 하나로 합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1926년 7월 23일에 의문사를 했는데요 일본 측에서는 후미코가 자살했다 했는데 그 변호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부를 결혼시켜준 변호사하고 동료들은요 그 자살은 아닌 것 같다 시신을 부검하자
했는데 끝내 확인을 못했대요. 근데 이제 그 약간 그런 추측도 있어요. 가네코미코는 일본의 천황을 부정을 했잖아요. 근데 천황이 원래 사형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시킨 거야. 그러니까 박열하고 가네코미코는요, 그래, 우리를 그 사형시켜라 하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여기서 일본 법정은 그럼 얘네들을 사형시키면 그 자기네 체면이 이상해지거든. 그래서 니네를 사형시킬 순 없지.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그 감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시켰고요. 그렇다고 해요. 그쵸, 손이 약간 좀 애매한 데가 있죠. 그 결혼 사진이에요. 박열하고 가네코 미코의. 하여간 뭐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게 그 이번에 영화 그 배우 최희서 씨. 최희서 씨가 연기를 너무 잘했어. 개인적으로는. 최희서 씨가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나하고 동갑이대? 그래서 동갑이었구나. 하여간 뭐 그렇다는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녹화 하나 끊고 다음 커플 넘어갈게요.